레인보우 식스 시즈 클럽하우스 야외 CCTV 및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공격팀으로 시작하고요. 이동 속도가 빠른 애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건설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 현장, 하역장, 정문, 분류 창고 순서로 이동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는 4개의 스폰지점이 존재하지만 야외에는 3개의 CCTV가 존재하고 내부에는 총 4개의 CCTV가 존재하여 총 야외 3개, 내부에 3개, 7개의 CCTV가 존재합니다. 내부에는 1층에 2개, 지하에 하나, 2층에 하나 있고요. 자, 제가 지금 시작한 곳이 바로 건설현장 스폰지점입니다. 건설현장 스폰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하역장과 CCTV가 보이고요. 왼쪽으로 가시면은 물류센터는 아쉽게도 막혀있어서 못 가고요. 건물로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CCTV를 보수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하역장 CCTV가 보이고요. 하역장 스폰 포인트에서는 네, 여기가 바로 하역장 스폰 포인트고요. 하역장 스폰 포인트에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쪽 하역장 기준으로 건설 현장에 가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하역장 스폰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신다면 정문 스폰 위치로 가실 수 있으며 또한 가는 길에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문 스폰 위치에서 이렇게 정문 스폰 위치 근처에 있는 CCTV를 보시려면 정문 스폰 위치고요. 정문 스폰 위치에서 왼쪽으로 가신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문 스폰 포인트에서 왼쪽은 하역장, 오른쪽은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로 이동합니다. 그럼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동안 이렇게 CCTV가 하나 보이고요. 물류센터에서 CCTV를 보시려면 물류센터 스폰지점이고요. 물류센터 스폰지점에서 왼쪽으로 쭉 가신다면 이렇게 CCTV가 하나 보입니다. 하역장, 정문, 물류센터에서는 각각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쭉 이동하시면은 그 스폰지점 근처에 있는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셔야지만 CCTV를 보실 수 있고요. 또한 물류센터는 건설 현장과 똑같이 이렇게 건설 현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고요.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고 바리케이드를 두 번을 부수고 이동을 하셔야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두 번 부숴야지만 물류센터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CCTV를 가기 위해서는 정문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스폰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정문 스폰 포인트. 정문 스폰 포인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문 스폰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양옆에 문을 부셔서 중앙에 홀로 가주시면 됩니다. 중앙의 홀에 맞죠? 클럽하우스 내부의 CCTV는 총 3개는 여기 앞에 있는 지하 1층과 1층, 2층을 이동할 수 있는 중앙 계단을 기점으로 3개가 존재하며 나머지 하나는 물류센터 쪽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일단 먼저 3개의 CCTV를 먼저 부수고 이동하도록 하죠. 제가 지금 있는 위치는 홀입니다. 1층 홀. 1층 홀에서 제가 지금 정면 성화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바로 건설 현장이고요. 건설 현장. 제가 지금 오른쪽이 물류센터. 다시 건설 현장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하역장. 그리고 제 뒤쪽 TV가 있는 방은 TV가 있는 쪽은 정면입니다. 정문에서는 당구장. 당구장과 아까 전에 늑대의 머리가 있었던
그때 머리가 있었던 네,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중앙에 CCTV 이렇게 1층에 CCTV와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도 CCTV 하나 그리고 지하에도 CCTV 하나를 부수실 수 있습니다. 1층을 기준으로 중앙 홀을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물류센터고요. 이쪽은 관찰현장 왼쪽이 하역장입니다. 하역장은 앞에 있는 여기 통로를 지나서 여기 하역장 스폰지에 보이죠? 하역장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신 뒤 CCTV를 부수시고 앞으로 쭉 가신다면 오른쪽으로 꺾고 이렇게 하신다면 홀로 보입니다. 홀의 앞에 있는 바로 CCTV를 보실 수 있고요.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 1층을 보신다거나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CCTV를 보신다거나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물류센터에서 가보도록 할까요? 물류센터는 상자방 상자방 쪽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물류센터 오른쪽에서 시작한다면 상자방으로 안에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물류센터 왼쪽에서 시작하신다면 물류센터 왼쪽으로 시작하신다면 이렇게 CCTV를 하나 부수고 앞에 있는 수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수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수리장 수리방 오토바이 수리하는 곳 네. 수리하는 곳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CCTV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쪽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쭉 뛰어가셨다가 왼쪽으로 꺾으시고 라운지를 지나서 늑대 표본 지나서 이렇게 가시면은 중앙 홀이 보입니다. 이렇게 중앙 홀에서 1층과 지하 1층의 CCTV, 2층의 CCTV를 부셔주시면은 클리어가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건설 현장 중앙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앞에 있는 저장소를 지나서 주방 지나서 여기 있는 중앙 계단을 지나고 여기 이렇게 홀로 진입하신 다음에 지하 1층, 2층으로 가는 CCTV를 부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야외에 있는 CCTV 3개, 내부에 있는 CCTV 4개를 모두 클리어했습니다.